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리랑 스쿨의 대표이자 또 우리 아리랑 유랑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아리랑 유랑단은 2011년도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아리랑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리랑을 어떻게 지켜내면 좋을까, 어떻게 알려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국악 전공자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세계일주라는 것을 이제 떠나게 됐죠. 지금 이제 뉴욕 프로젝트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우리의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찍는 팀 알죠? 알죠? 누군지? 네, 저희는 지금 예쁜 한복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타임스퀘어, 뉴욕의 가장 상징, 중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복 인생샷을 찍어주신 분은 뉴욕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계시는 폴 킴이라는 한인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께서 저희를 거의 몇 시간 동안 팔로우 하시면서 손이 탱탱 얼어붙는 가운데서도 우리 20명 단원들과 저희 스태프까지도 이제 촬영을 해주셨죠. 치명적인 포즈로. 정말요? 네, 제가 뉴욕을 다 집어삼켜버릴 겁니다.